예, 이번 차시는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8페이지 2번에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여금. 제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번 차수에 상여금 말고 뒤에 나오는 퇴직금까지도 이제 한 번에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리면 뒤에는 뭐 다음 차수에서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미리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그 수강생들께서도 이걸 잘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한번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관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니까요. 한번 잘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구분이죠. 이거는 상여, 이거는 퇴직금.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입니다. 임원. 여기는 사용인이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의 정의는 꽃표시 1번, 임원이라 하면 하는 짓을 제가 보라고 그랬죠. 즉, 등기임원. 아닙니다.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죠.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등기임원을 포함합니다. 등기임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상여금이 다시 회사 내부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퇴직금이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이게 참고로 또이 규정이 두 개가 다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꽃표시 2, 꽃표시 2하고 꽃표시 3, 꽃표시 3이 다르죠? 꽃표시 2. 일반적으로 상여금에서의 규정이란, 자, 잘 보셔야 돼요. 상여금에서 규정은 정관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총회가 인정되고요. 특이한 게 이사회도 인정이 되죠. 여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규정으로. 자, 근데 꽃표시 3번에 있는 퇴직금 규정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정관은 인정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급여 지급 규정도 인정되죠. 되게 특이한 게이 정, 그 퇴직금의 경우는 이사회에서의 규정은 그렇게 구속력 있게 인정이 되지 않고요. 정관에서 위임받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까지는 규정으로 봐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귀찮으세요? 힘드세요? 이거부터 합시다. 쉬운 거. 요거는요, 사용인은 그냥 전액 송금 인정이죠. 고민하지 마세요. 전액 송금 인정이니까. 그냥 사용인은 전액 송금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퇴직금. 퇴직금 마찬가지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액 송금 인정이니까.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용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나 없나도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퇴직금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나 없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전액 송금 인정입니다. 전액 송금 인정. 언제나 우리는 임원에 대해서만 이걸 고민하시는 건데 상여금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대로 하세요. 지금 뭘 고민하신 거예요?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하시면 되지. 퇴직금도 규정이 있어요? 규정대로 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 규정이 없을 때 고민하시는 거니까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세요. 다만 제가 좀 이따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규정이 실제로 세법에서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규정인지 이제 그런 건 또 사실 판단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규정마저 없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특히나 상여금의 경우는 규정이 없으면 그냥 죄송해요. 전액 부인이요. 전액 부인. 제가 죄송하지만 그냥 전액 부인입니다. 전액 부인. 그러니까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규정이 없으면 한 푼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사는 한마디로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되게 바보 회사니까 이러지 맙시다. 우리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규정을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참고로 그 규정은 뭐다? 정관, 주총, 이사회의 규정이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솔직히 이사회는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사회는 이사회를 그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그 우리 혹시 동영상 학습하시는 우리 중소기업 담당자들 혹시 이사회 좀 소집해 본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거 쉬운데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사장님이 저한테 야 김대리 우리 저기 이사회 한번 소집해봐라 하고 이제 넌지시 얘기하고 저한테 이사회를 소집하랍니다. 저는 지금 경력직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직 회사 파악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좀 난감해하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죠. 사장님 제가 소집하지 말입니까? 아 이거 갑자기 군대식 표현이 나오네요. 제가 소집하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좀 어리버리하겠죠. 그럼 사장님이 또 한마디 하겠죠. 김대리 너는 인수인계 안 받았더냐? 인수인계를 말씀하시지 말입니다. 저 그런 거 안 받았는데 말입니다. 야, 전임자가 그 이사회 소집하는 방법도 설명도 안 해주고 나갔더냐? 예, 뭐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김대리, 그 이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저 이사님들이 몇 분인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만 네 서랍을 열어봐라. 네 서랍에 이사 4명이 숨쉬고 있다. 그렇죠? 서랍을 열어보면 이사 4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에 도장 4개가 있죠. 이사 도장 4개가 있으니까 야 김대리 그 아마 전임자가 말이다 제일 잘 보이는 곳 바탕화면에다 만들어놨을 거다. 바탕화면을 딱 클릭을 하면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파일이죠. 거기에다가 날짜만 바꾸고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사회 날짜 바꾸고 안건 바꾸죠. 안건 바꾸고 해서 장소는 안 바뀌어요. 장소는 언제나 2층 회의실, 본사 2층 회의실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이사회 의사록을 업데이트를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제 끝에 이사 4명 있는데 이사 4명에 그냥 도장 쫙쫙쫙쫙 찍어가지고 뭐 출석한 걸로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면 간단하게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 4명 이사를 언제나 4명이 다 오신 것처럼 찍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은 빠지는 걸로 해서 한 3명이나 4명을 왔다 갔다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겠죠. 제가 물론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이사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회사에서 1년에도 두 번, 세 번 있는 케이스가 뭔지 아시죠? 이사회 언제 반드시 여셔야죠?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씩 여셔야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실 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거나 실행할 때 이사회 의사록에서 이사회 검토를 한 번 정도 거쳤다는 흔적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세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소집할 수가 있죠. 이사회 소집한 김에 보시는 것처럼 상여금 규정 만들고 그 상여금 규정대로 지금만 하면 규정대로 인정이 되고 없으면 전액 부인이니까 이건 사소한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죠. 아주 사소한 차이니까 꼭 한번 규정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고요. 이 규정도 제가 나중에 퇴직금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규정이 없으면 전액 부인입니다. 아니다. 이거 전액 부인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 50년이 됐고요. 최초 설립자인 50년 전 그 사장님이 이제 70대 후반 80대가 돼가지고 퇴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내부적인 이제 규정이나 내부적인 시스템이 거의 이제 엉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하려고 보니까 회사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사장님 50년 동안 일한 거에 대한 퇴직금은 한 푼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좀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정이 없어도 이 상여금하고 달리 전액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전액 부인하지 않고 세법상 가상의 한도를 만들어줬죠. 자, 그 세법상의
가상의 한도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를 구하시고요. 총급여에 곱하기 10분의 1을 하는 거죠. 10분의 1을 하면 10%니까요. 원래 우리 총급여의 12분의 1, 그래야 한 달치 월급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은 그나마 한 달치 월급보다 조금 더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긍정적이죠.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근속연수는 월화일 계산을 한다면 1개월 미만은 절사를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규정인데요. 세법에서는 대부분 월화일 계산을 할 때 그달 하루만 시작을 되더라도 그 달을 한 달을 다 쳐줍니다.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같은 규정인데요. 세법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월화일 계산을 할 때 그 달 일자를 그냥 절사로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내려버리는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니까 한 번 정도는 이 규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세무상한점이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임원인지 사용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어려운 표도 아니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실무에서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68페이지 본문 내용으로 돌아오면 2번의 상여금이죠. 양가로 1번 일반적인 상여금입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손금 산입이 원칙이에요.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여기요,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여기 있네요. 정관, 주주총회, 주총, 사원총회는 굳이 아실 필요 없죠.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사원총회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가로 2번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인데요. 이게 좀 상당히 좀 독특한 규정이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50여만 개 법인 사업자 중에서 약 2만 개 정도에 해당하는 소위 외감법,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는 회사에서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세무적으로는 활용하기 힘듭니다. 물론 기업회계에서는 충분히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세무적으로 활용하기 힘들고요. 그 2만 개 회사를 제외한 약 48만 개 비외감법인들은 원하시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수행한 다음에 세무상 송금 인정을 받을 수도 있죠.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자, 잠깐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다만 다음의 성과급은 비록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주로 비외감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규정은 비외감을 위한 규정이니까 자 아직 우리 퇴직금은 안 배웠어도 제가 나중에 다음 장에서 퇴직금 설명할 때 요 표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까 요 표는 잘 정리와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잠깐 제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은 드리지만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이나 뭐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주총을 하죠. 주총을 하면서 보통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아니 솔직히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도 많지 않죠. 우리나라는 배당을 잘 안 주니까요. 올해는 웬일로 배당만 결의한 게 아니라 워낙 잉여금이 많이 남았는지 이제 임직원들한테 상여금까지도 결의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이란 왜 우리 상여금이 월급의 600%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짝수달에 100%씩 100%씩 6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800%인 회사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짝수달에 2, 4, 6, 그 다음에 8, 10, 12, 6번씩 100%가 더 나오고 나머지 200%는 대박이죠.
추석에 한 번, 설날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는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감사 나가서. 이번 설날이 2월에 껴있다. 대박이죠. 왜냐면 2월 달에는 원래 월급 나오고 100% 상여금 짝수달이니까 나오고 설날까지 껴있으면 무려 그번 달은 300%가 나오거든요.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회사를 감사 나가면서 야, 이 회사는 뭐 짝수달만 되면 막 200%씩 받고 말이죠. 왜냐면 월급 100%에다가 상여금 100%니까 막 어휴 대단하시다고 정말 보너스 받을 때마다 상여금 나올 때마다 기분 좋으시겠다고 하니까 뜻밖의 반전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요 회계사님, 우리는 홀수달에 얼마 못 받습니다. 아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욕심이란 게 끝이 없으니까 짝수달에 상여금이 나오더라도 이제 홀수달에 별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상여는 우리가 월급의 뭐 600%다 400%다 받는 그 상여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3월 23일 날 주총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현금을 100을 배당으로 결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익 잉여금을 없애죠. 근데 웬일로 올해는 정말 이익이 많이 남는지 또 현금을 200을 결의하죠. 이거는 배당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를 준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줄이야.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이익 잉여금을 이렇게 200을 없애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요거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배당 받으시는 분한테는 100원이 배당금 수익인가요? 배당금 비용인가요? 너무 당연하지만 배당금 수익이죠. 그럼 이렇게 배당을 주시는 분한테는 현금 100 나가고 여기 차변에 배당금 수익 잡습니까? 배당금 비용 잡습니까? 당연하지만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비용을 잡... 아니네? 배당금 비용은 안 잡히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배당을 주는 사람은 배당금 수익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는데 배당을 주는 사람이 배당금 비용 잡힌다? 이런 말은 금시초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은 있는데 배당금 비용이라는 계정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배당금 비용이라는 계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배당금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소위 이익잉여금으로 없애야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것처럼 이익잉여금에 의한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다만 다음의 성과급은 비록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를 송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가 송금으로 인정된다 라고 하는 케이스인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162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자 여기 키워드 나왔죠?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는 송금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을 없애야 하는 건데 원래는요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면 이렇게 자본을 없애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 송금을 인정해 준다는 상당히 독특하고 좋은 규정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등 가로 열고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주식 매수 선택권 등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이라고 해서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우실 3개 중에서 요 주식 매수 선택권만큼은 상대방이 임원이든 사용인이든 누구에나가 줄 수 있는 좋은 규정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 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명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이라고 해서요. 뭐 여러분도 이런 제도가 있나 모르겠네요. 왜 그런 거 있죠? 그
연초에 신년식에서 사장님이 우리가 매년 지금까지 매출액 100억 문턱에서 3년 연속 미끄러지지 않았냐. 3년 전에 매출액 92억, 그다음에 2년 전에 매출액 98억, 곧 100억을 넘을 거라는 막 기대감을 갖다가 갑자기 작년에는 뭐 95억으로 또 주저앉지 않았냐. 그러니까 올해 신년사에서 내가 미리 공언하건대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100억만 넘어가면 그 영업팀이든 마케팅팀이든 생산팀이든 회계팀이든 자신들의 이제 공로, 논공 행상이라고 하죠. 이제 그 공로를 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누구한테는 총뭐 월급의 200%, 누구한테는 100%, 누구한테는 50% 주겠다. 이걸 미리 이제 소위 성과배분 상여금이라고 해서 다 공언을 해놓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목표, 성과의 측정, 배분 방법이 다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죠? 이런 경우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용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배분 상여금이 크게 세개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잉여금 처분 상여죠? 잉여금 처분 상여가 크게 세개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주식으로 지급하는 자기 주식 성과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배운 것처럼 성과배분 상여금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주식 매수 선택권만 임원과 사용인을 가리지 않고 다줄수 있는 거죠. 애석하게도 자기 주식 성과금은 이거는 사용인한테만 줄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용인한테만 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식 선택권은 이것만 임원한테 줄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인한테만 줄수 있는 규정이죠. 자, 근데 이걸 배우면 뭐 합니까?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써먹는지가 중요한데요. 얘네들이, 자, 한번 밑에 읽어보시면, 69페이지에, 한편, 상기 성과급의 송금 귀속 사업 연도는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 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해당 잉여금 처분의 결의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금의 귀속 시기는 잉여금 처분 대상. 그러니까 이거를 비록 2015년 3월 23일 날 이렇게 주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세법에서 송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귀속 시기는 언제죠? 2014년인 요걸 소위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라고 하죠. 그때 송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해당 잉여금 처분 결의.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소득세를 내셔야 할 텐데요. 상여니까 그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 2015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주는 법인과 받아가는 개인의 서로 귀속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도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읽으면 성과금의 송금 산입은 그 잉여금 처분 금액을 당해 사업 연도에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예컨대 상기 잉여금 처분과 관련하여 2013년분의 결산이 2014년 2월 중에 확정된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서 이쪽을 송금으로 잡을 수 있는 법인세법상 송금의 귀속 시기는 2013년이고 받아가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는 2014년이 되니까 이 양년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반드시 한번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지금 성과배분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